자, 세 번째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0년 5월 광주 치회 후에도 히스패터 기자와 김사복 씨는 만난 적이 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이 안 되신 맞아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 사실은 뭐예요? 그 이후에 아버님이 두세 번 정도 히스패터 씨를 만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사진이 1982년도 사진이거든요. 아, 82년에 함께 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84년에 작곡을 네네네. 하셨죠. 요 말씀을 좀 장영주 PD께서 보충을 해주신다면. 저 사진을 보면은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가 아닙니다. 저게 ENG 카메라라고 필름 카메라 뒤에 카메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 광주에서는 필름 카메라, 16mm 필름 카메라로 광주의 그 참상을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저 사진을 보면 히스패터 기자와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사복 씨입니다. 네. 그런데 히스패터 기자와 김사복 씨가 저 카메라를 같이 들고 있는데 카메라를 유심히 보시면 저게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진이 제가 독일 그 히스패터 그 이들 트라우트 사모님 댁에 가가지고 82년도 사진첩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은 82년도 사진이죠. 그러니까 칼라네요. 그렇죠. 예, 색깔 자체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만나셨다가 84년도에 김사복 씨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렇죠. 연락이 끊긴 그런 상황. 예, 보통 해외 코디네이터들 저희들 또 취재를 할 때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일이 취재를 없으면 조금 뜸하고 이렇거든요. 그게 82년도 같이 취재를 하시고 히스패터 기자 한국 취재 조금 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년 돌아가시고 나니 히스패터 기자는 계속 김사복 씨를 찾았어요. 차량 번호를 가지고 찾고 이랬는데 못 찾았는데 그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여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살아생전에 힌츠페터 기자가 김사복 씨 얘기를 종종 하셨는지 그 얘기. 어떤 이야기도 하셨는지도 함께 물어주시죠. Hat ihr Mann zu seinen Lebzeiten ihn von Herrn Kimsabok erzählt und wenn ja, was hat er erzählt über ihn? Ja, es kam immer wieder zur Sprache. Es waren ja öfter Delegationen aus Korea bei uns zu Hause, um ein Interview mit ihm zu machen. Und dann kam diese ganze Gwangju-Geschichte natürlich wieder frisch in die Erinnerung und die Fahrten dorthin von Seoul. Hat er ja mit dem Fahrer Kim Sabok, mit dem koreanischen Fahrer, der für den NDR immer gefahren ist und einsatzbereit war. Und den hat er ja auch von Tokio schon angerufen für die Fahrt, bevor er hergeflogen ist nach Seoul. Und dass er, hat er eigentlich öfter gesagt, ob der Herr Sabok wohl noch lebt. Er wusste es ja nicht und hatte ja auch keinen Kontakt und auch keine Adressen, gar nichts. Nee. Er würde es eigentlich gerne wissen und wenn, dann würde er ihn auch gerne einmal treffen. Und das war auch oft schon zu einer Zeit, wo es seinen Gesundheitszustand nicht mehr erlaubte. 최현정 선생님께서 다 정리가 가능하세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다 가능하실까요? 해석을 해주셨습니까? 일단 그 한국에서 종종 촬영팀이 왔었나 봐요. 인터뷰하러.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광주 얘기가 올라오고 그 광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김사복 씨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좀 항상 한국 갈 때마다 일을 같이 했다고 그리고 그때 광주 때도 도쿄에서 서울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두 분은 굉장히 그 긴밀하게 협조한 파트너 관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완전 파트너 관계.